자, 5분 뚝딱 철학. 오늘은 정치 철학인데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유럽 전역에 있는 1200만 명 유태인 중에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대부분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포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죽었는데요. 말이 600만 명이지 유럽 전역에 있는 유태인들을 색출하고 찾아내서 분류하고 이송해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 그 작업이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송의 총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나치 친위대 소속의 루돌프 아이만이란 사람이에요. 아이만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능력도 인정받았다라고 해요. 자, 독일이 전쟁에 패하자마자 아이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는데요. 거기서 한 15년을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그 모사드라고 있죠. 예, 그 유명한 모사드인데 그 모사드가 아이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사드를 체포해서 본국으로 송환을 했죠. 그래서 법정에 세웠어요. 온 세계가 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태인 정치 철학자가 이 재판을 참관했어요. 한 8개월 동안 참관을 하면서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그 기록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란 책이에요. 자, 1961년 12월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아이만을 처음 본 한나 아렌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만은 600만 명을 죽인 살인마라고 보기엔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아이만을 보기 전에 사람들은 아이만이 뭐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어떤 미친놈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정상이야. 머리 벗겨진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요. 또 가족한테는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첫 재판 때 아이만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במקום זה, בו אני עומד לפניכם, שופטי ישראל. 자, 근데 아이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태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시키는데 안 하면 안 하는 게 유죄지.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왜 유죄냐는 거예요. So wie mir das befohlen war, ich musste ja das machen, was mir befohlen wurde.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는 거예요. Man hatte auf sein Gewissen zu verzichten. Bitte? Man hatte auf sein Gewissen, auf sein persönliches Gewissen zu verzichten. Man kann es so ausdrücken, jawohl.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지극히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깨달았어요. 아, 악한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면 저런 악행을 저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어요. 악은 평범함 속에 도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악은 널려 있죠. 고문의 달인 이근안, 팔레스타인 폭격에 박수치며 환호하는 사람들, 포탄에 꽃을 꼽는 어린이, 포로를 개처럼 다루는 군인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악행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던 거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인지한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아이만은 무죄인가요? 풀어줄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만을 무죄라고 말할 순 없어요.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만은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무능, 그게 유죄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 줄이야.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